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제가 히플패 관련해서 좀 브이로그성 비디오를 올리기로 제가 제 채널에다가 공언을 한 바 있는데, 지금 영상은 찍어둔 게 많은데 아직도 편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은 제가 이렇게 편집할 시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뮤직비디오들은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또 처리하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딜레이가 되다가 지금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참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결국은 이 뮤직비디오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히플패에 이 두 명의 래퍼가 내한을 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 래퍼 두 명인데 JP도 웨이비와 아나키가 내한을 했단 말입니다. 와, 이 두 사람이 한국 공연 무대에, 그것도 큰 한국의 힙합 페스티벌 무대에 쓴다는 것 자체가 현장을 직관한 저로서는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전 두 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 두 분이 뮤직비디오를 하나 찍어가지고 지금 올려놨더라고요. JP The Wavy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이 JP The Wavy와 그 프로듀서 Bank Rogarich라고 하는 그 프로듀서 있잖아요. 예, 두 사람이 콜라보한 EP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수록곡인 이나? 이렇게 읽어야 되나? 아무튼 이 곡이 올라왔습니다. 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일본 힙합을 접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네임이 바로 Bank Rogarich입니다. Bank Rogarich. 일단 뭐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 백로가리시 만든 비트는 바로 웨이브바디 아니겠습니까? 제가 웨이브바디 진짜 좋아하고 뮤직비디오도 좋아하고, 이 백로가리시 얼마나 감각 있는 프로듀서인지를 잘 느낄 수 있는 비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JP도 웨이비와 백로가리시 협업한 EP가 나오다니 놀랍습니다. 일본 힙합의 가장 스타일리시하고 트렌디함의 최전선에 있는 래퍼가 바로 JP도 웨이비 아니겠습니까? 일본 힙합을 요즘 이끌어가는 젊은 래퍼들 중에 한 축을 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뭐 너무 기대가 되고, 제가 여러분들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JP도 웨이비의 뭐 워낙 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힙플팩가 아니어도 JP도 웨이비가 내한한다는 소식 때문에 가는 것도 이유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JP도 웨이비와 백로가리시와 함께한 이나 피처링 아나키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재생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시작이네. 오케이. 언제나 뮤직비디오는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감각적이고. 저거 발렌시아가 슈즈 아닌가요? 형광색으로 본 거 처음인 것 같아. 아, 비트 너무 도파다.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이런 그 옛날 생각나는 트랩 플로우를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 오케이. 오, 비트가 바뀌었어. 도판 비트와 도판 랩 벌스네요. 아, 뮤직비디오 연출 감각적인 이 구도 보세요. 나 너무 마음에 들어. 복장 아웃핏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뭔가 미국 힙합 래퍼들 못지않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아웃핏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진짜 인상적이에요.
그러면서 또 자기만의 독특한 패션 스타일도 있어. 근데 거기다 더 한몫하는 거는 입체적이고 감각적인 뮤직비디오 연출과 JP도 AB는 그래왔고 게다가 도판 랩벌스예요. 어느 하나가 좀 별로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제가 봤던 JP도 AB보단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뭐 패션, 랩, 뭐 뮤직비디오의 디렉팅 이런 것들이 너무 끝내주니까 항상 새로운 결과물 나올 때마다 기대를 하게 되는 거지. 어, 몽클레어 매장 들어가는 것 같아. 와, 맞네. 아, 아나키랑 들어가는구나. 야, 매장 두 명이서 계단에 탁 올라가는 장면. 간지다. 맞아. 요즘은 래퍼들이 저렇게 막 화려한 몽클레어 그 자켓들을 많이 입는 것 같아. 옛날하고는 달리 좀 요즘은 좀 화려한 걸 많이 입더라고. 아나키가 딱 치고 들어가는 그 벌스 시작이 너무 멋있었다. 아나키 랩 스타일도 너무 좋아요. 빡세잖아. 약간 술 취한 느낌도 나는 그런 플로우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 아나키는 왜 이렇게 다 너무 좋은 거야 벌스들이. 빨간색 폴스랑 그 빨간색 그 몽클레어 자켓이랑 코디한 거 보세요. 아, 나 이런 거 마음에 들지. 에이, 와, 딱 이렇게 OG와 영 래퍼가 이렇게 랩벌스 주고받는 장면들도 되게 훈훈하다. 항상 보면 뮤직비디오 맛집이에요. 진짜 뮤직비디오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치고. 오우, 아, 아우트로 장면들도 되게 멋있다. 아, 이거 비트만 들어도 지금 되게 도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제가 JP도 AB를 알게 되면서부터 계속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왔는데 JP도 AB는 항상 저를 기대하게 만드는 래퍼예요. 뭐 왜 기대하게 만드냐면 뭐 음악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비주얼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모두 다 만족시키는 래퍼이기 때문에 음악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중저음의 도파한 랩벌스가 저는 굉장히 저를 중독시키게 만들었고 그에 걸맞는 비트를 또 잘 가지고 와요. 그리고 어떤 패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옷을 저는 잘 입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성 패션의 느낌보다는 그 하이 패션과 그 우리가 말하는 그 흑인들이 입는 힙합이라고 불리는 패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믹스한단 말이죠. 아이템이 다른 래퍼들도 뭐 발렌시아가도 입고 뭐 지벤시도 입고 뭐 몽클레어도 입고 뭐 많이 입지만 내가 어떻게 코디네이션을 해서 입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뮤직비디오에 보면 감각적으로 코디를 잘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나키의 패션 스타일도 제가 좋아하는 게 아나키는 좀 약간 서브컬처를 베이스로 왜 어떤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들을 되게 좀 잘 입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뭉치고 그리고 아나키의 랩 스타일도 워낙 하드해서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 곡은 그냥 말도 안 되게 사기였어. 그리고 뱅로 가릿의 비트가 진짜 도패했다.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냐 해야 되냐면 제 눈하고 귀가 어느 하나 빠짐없이 만족이 되니까 뭔가 아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힙합의 무드지,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리시한 힙합이지 라고 딱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